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송도건강생활제어센터 운동처방사 전재현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그 코어 운동으로 여러분들 그 찾아뵀었는데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.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처진 뱃살을 잡아주는 복근 운동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송도건강생활제어센터와 함께하는 건강톡톡 면역쑥쑥 복근 운동 시작해 볼까요? 아, 복근은 복직근, 그리고 복행근, 내복사근, 외복사근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눕니다. 이 네 개의 근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뭐 기동성이라던가 혹은 평행성, 안정성 등 여러분들이 운동 시에 그에 맞는 운동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자, 첫 번째 운동은 크런치입니다. 먼저 크런치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어느 정도만 구부려주시면 되고요. 손은 여러분들 귀 옆에다가 두시면 됩니다. 그 상태로 허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허리를 밀착시켜 주신 후 시선은 천장 바라보시면서 업, 후, 내려갔다가 다시 업, 후, 오케이 그만. 올라가실 때 호흡을 꼭 후 뱉어주셔야 되고요.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로지 복근의 힘으로만 여러분들 가능하신 만큼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운동을 진행하실 때 손을 목 뒤로 잡아서 목의 힘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손을 귀 옆에다 두셔야 되고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 꼭 복근의 힘으로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운동은 레그레이즈입니다. 이 레그레이즈는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쭉 펴주신 상태에서 우리 회원님들 손은 엉덩이 옆에 혹은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 상태로 두 다리를 붙여서 업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가 출발 상태고요. 그 상태에서 내려가셨다가 어느 정도 부분에 달아올렸을 때 업, 후, 호흡 내뱉어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업, 후 하고 호흡을 내뱉어주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다리가 흔들거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두 다리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조금 구부려서 진행을 해주시던가 혹은 엉덩이 아까 말했던 곳에 손 꼭 넣어주시고 허리가 말리지 않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운동은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. 먼저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에서 편하게 앉아주신 후에 손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양 옆으로 번갈아가면서 호흡 후, 후 내뱉어 주시면서 찔러 주시면 됩니다. 요 운동할 시에 주의사항으로는요, 요 옆에 그 복근 주로 운동이니까요, 회원님들이 하시면서 허리가 너무 말리거나 혹은 뒤로 넘어갈 것처럼 요런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건 안 좋고요. 최대한 버텨 주신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띄고 버티신 상태에서 선생님 업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많습니다. 저희와 함께 처진 뱃살을 잡아주는 복근 운동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. 해보니까 어떠신가요? 아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편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
집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운동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소음 걱정 없는 그런 체지방을 제거해주는 운동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 같이 건강, 똑똑, 면역, 쑥쑥.